K5리그에 올라온 팀에 추첨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 우길 FC입니다. 자, 세종 우길 FC가 대한민국 축구 결들의 전쟁 2023 하나원큐 FA컵 1라운드 세종우길 FC와 진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이곳 세종중앙공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내보내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그런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는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 이름은 그 절대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 우길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사셨던 분들이 이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우길 FC로 하자. 그렇게 해서 우길 FC가 됐고 오로지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그런 축구팀이어가지고 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남편들이 우길 FC의 회원이고 그 와이프들, 그러니까 부인들이 저희 부인의 예요. 우길 FC가 게임 있을 때 중간에 뭐 이렇게 응원이 필요한 건 당연히 가고 그리고 뭐 중간에 이렇게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한테 이렇게 밥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또 하기도 하고. 어떤 회원의 부인이세요? 아 저는 감독님. 감독님. 네네네. 오늘 저... 감독님 운영하시느라 바쁘시던데. 네 많이 바쁘죠. 살짝 크로스. 라인 맞추라니까. 됐어. 다 왔어 이제. 키 이쪽으로 갖다 놓고.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기수대한테. 감독인데 이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FA컵 큰 대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즐기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처음이죠. 네, 이 공식적인 대회를 저희가 팀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죠. 많이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준비한 만큼 저희가 또 보여줄 수 있는 거 최대한 해서 보여주는 쪽으로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세종우길 FC, 오른쪽에 진주시민 축구단이 위치하겠습니다. 박스 안쪽 대덕 김용실 나와서 잡아냅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걷어내고 있는 세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권 가져갑니다. 중앙에 선수가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슈팅 낮게 왼쪽으로 벗어나옵니다. 왼발 또 한 번 올려봅니다. 헤더! 낮게 연결해줍니다. 그대로! 자 연결이 또 찬스를 엿보고 있습니다. 안쪽 나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골! 이제 진주시민 축구단이 1라운드에 진출을 자 지금 달려가죠. 안쪽입니다. 열린 공간에 골! 이민희가 한 건 해냅니다. 오늘의 승리자는 5대1로 진주시민 축구단이 가져가겠습니다. 진짜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에서 생활체육팀으로 FA컵을 이렇게 나가게 된 거는 저희가 유일하게 처음이고 저희는 진짜 참가만으로도 정말 영광이고 도전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또 다시 현역 때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팀입니다. 그냥 선수 지역 아마추어 축구팀으로만 생각해 주시고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우길! 우길! 우길!